영웅인 지분. 네. 토르, 토르. 박근혜 토르. 토르. 예. 네. 우리 어쨌든 토르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심리가 비슷한 게 있는데요. 토르가 왕위의 계승자예요. 왕의 계승자죠. 예. 왕의 계승자고, 그러니까 왕의 딸 아들로서 계승을 그렇죠. 했고 남동생이 있는데. 그 악당이 돼요. 왜냐면 그 질투와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가족, 어떻게 보면 왕에 계승된 관계, 그리고 왕에서 계승되지 못한 형제와의 관계, 그런 것들도 유사하고요. 네. 그 다음에 동생이 타노스에게 잡혀가고서 토르를 구하고 죽어요. 아, 결국은 네. 서로 그렇게 약간의 어떤 경쟁심과 있었지만 결국은 도움을 받고요. 네. 근데 타노스가 전반부에 살해를 하는데요, 이 엔드게임에서는. 네. 어쨌든 그만큼의 강력한, 사실은 보통의 영웅이 아니다. 네. 아주 심리적 에너지가 큰. 아니, 신적인. 네, 그 신이죠, 신. 신이죠, 신. 네, 맞아요. 다른 신이에요. 영웅들은 이제 인간이고, 네. 여기 이제 신의 영웅이고, 네. 이 망치는 뭐, 네. 번개 맞아서 이건 맞습니다. 이제. 네, 그렇죠. 네. 근데 가장 이 전체 어벤져스 영웅들 중에 가장 상처가 많은. 너무 많은 상처와 그다음 극기와 부모와 형제도 다 잃고 그런 정도의 강력한 사실은 슬픔이 있고 네. 그런데 그 요번 엔드게임에선 또 여러분 스포가 될까봐 얘기 못해드리니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가 그 과거로 갑니다. 네. 그래서 또 자기를 정체성을 회복하고 네. 더 큰 일을 하는 네. 또 그리고 토르가 사실은 막 예쁘지 뭐 여기선 잘생기고 초반에는 네. 그런 사람이었지만 스트레스로 이제 살이 많이 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인 그렇죠. 그런 변화들. 예. 그러나 지금 저 박근혜 네. 대통령은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허리도 지금 아프시고 네. 몸이 구치소에서 네. 지금 몸이 지금 안 좋으신데 네. 그런 것도 비슷하고 가족 관계도 그렇고. 네. 근데 영웅들 중에 신이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만큼 이제 말하자면 제일 많이 그 안 된 적을 많이 당하죠. 네. 네.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언젠가 다시 저 도끼를 드실 날을 아, 그래서 기대합니다. 스포가 될까봐 자세히 얘기해 주고 네. 이렇게 어벤져스에서 네, 또 화내시는 또, 분들이 있어요. 이제 볼라 그랬는데 어, 저거 아니 보세요. 보세요. 우리 네. 결말은 얘기 안 하는 네, 거니까 재밌게 보시죠. 아, 토르에 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지금 구치소에 계시지만 어벤져스 영웅의 네. 토르처럼 언젠가 또 큰 일을 네, 앞으로 해줄 걸로 네, 네.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고 계세요. 토르 이 망치 조심해 망치 이거 네. 이걸로 잡는다 나중에 타노스 네. 그리고 토르가 엔드게임에서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할 하잖아요. 네.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역할이 남았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이 망치 네. 번개 일어납니다. 네. 번개 일어나요. 네. 망토를 어떻게 좀 갖다 드려야 되나? 아, 어, 근데 어울리시네요. 어울리시네요. 아, 토르 네. 박근혜 대통령 네. 힘내시고요. 건강 잘 네. 챙기셔야 될 텐데. 진짜요. 아, 마음을 뭐. 잃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네. 마음을 잃으면 건강이 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의연하게, 마음을 지키시고. 의연하게. 네. 네. 어벤져스의 다음 인물은 누굽니까? 아, 레드스컬. 네, 레드스컬. 그냥 네. 레드스컬은 해골. 네, 해골. 생긴 것도 똑같아요. 네, 깜짝 레드스컬. 뭐, 이해찬. 네, 길게 말하고 싶지도 네. 않은 악역. 네, 아, 잠깐 지나가는 악역입니다. 네. 악역이죠. 네, 이해찬은 뭐 중요한 분 같지만 또 막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나가는 악역이다. 나중에 악역. 기억도 안 나는 악역이다. 근데 레드스컬에 대해서 캐릭터를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레드스컬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 이해찬을 모르듯이. 아, 네, 해골. 네. 해골. 네, 해골이라고. 그냥 해골로 그냥 전 해골. 알고요. 선생님 좀 알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레드스컬. 아, 저도 뭐 자세히 뭐 알고 싶지 않은데 네. 딱 이미지가 네. 악역이죠? 네, 하여튼. 악역이죠. 거기 어벤져스의 악. 관상하시는 분들에게 네. 물어보면 사람이 생긴 대로 그냥 저 악역 얼굴이세요. 어떻게 저분이 주역이나 히어로 얼굴이 될 수가 없어요. 저분 딱 레드스컬에. 60이 넘으면 사실은 그렇게 자기가 살아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60 저 이후에는 좀 얼굴을 아, 내일 모레 70이신가요? 내일 모레 아, 70이에요. 그러시구나. 좀 이제 60대 후반이에요. 악역 얼굴 말고 조금 밝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레드스컬 그 악역입니다. 뭐 네. 자세히 캐릭터 설명하기 싫답니다. 저 싫을 정도예요. 빨리 넘기고 싶습니다. 시간도 아깝습니다. 시간이 아깝대. 하여튼 이 레드스컬 이미지는 너무 닮으셔서 네, 이미지가 똑같아요. 너무, 네. 성격도 많이 닮았다. 나중에 이것도 돌 것 같아요. 네, 성격. 네. 레드스컬 이해찬 대표. 헤드스컬로 가죠. 헤드스컬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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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이렇게 연일 그 악역을 하고 있어요. 연일 네. 말폭탄 쏟아내고 네. 있더라고요. 또. 네네 그러고 있고 네. 지금은 또 양정철이라는 분을 민주연구원으로 보내서 사천을 하려고 하죠. 악역 혼자 악역으로
만이 아니라 자기 이제 밑에 꼬봉들을 시켜서 친문 반친문들을 또 한번 싹 제거를 하려는 사천으로 할 공천 사적인 공천이에요. 네, 사적인 사천. 공천을 한번 제거할 또 그럴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악역을 불사지르는 거 같은데. 네, 공천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시면 영웅들한테 이제 그 어벤져스에서도 영웅 누구한테 당하죠? 레드스컬이 누구한테 당하지? 캡틴 아메리카한테. 아, 와우. 캡틴 아메리카한테 제대로 당하거든요. 네. 지금 캡틴 아메리카 누굽니까? 네, 황. 우리 황교안 네. 대표로 우리가 했죠. 황틴으로 가야 되네. 황 캡틴한테 네. 나중에 제대로 당합니다. 이제 영화에서처럼 네. 조심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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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이제 네. 죽이네. 꿈에 나올 것 같아. 꿈에 나올 것 같고서 빨리 빨리 나. 어벤져스 다음 사람은요? 다음 인물 누굽니까? 아! 만다린! 만다린. 문재인. 만다린. 문재인은 만다린도 해당이 되고, 사실 문노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타노스도 겹치는 부분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만다린. 네. 만다린의 특징이 뭐죠? 만다린을 보니까, 저도 만다린을 잘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니까, 아이언맨 악당 중에 최고참이래요. 최고참인데, 네. 악당 중에 최고 대장인데, 네. 뭐라 그럴까? 어디 자기가 뭘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 조종당하는 와, 조종당하는 똑같네요. 예. 똑같아요. 조종당해 어딘가 세력에서 네. 조종당해서 아~ 자기가 뭘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네. 악역이야. 아하, 전 세계적인 테러리스트래요. 전 세계적인 테러리스트. 예. 예. 그리고 토니 스타크 아까 나온 그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예. 아이언맨. 과는 그의 사업을 방해하는 입장이라서 계속 충돌한대요. 그렇죠. 아이언맨과 가장 충돌되는 가장 그러니까 우리 보수 우파 내지는 애국의 대한민국의 그 이익에 계속 충돌을 시키고 경제 망하게 하고 그런데 예. 자기가 주체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딘가에 조정받아서 네. 뭔지도 모르고 네. 그렇게 악역 역할을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면이 좀 많이 있대요. 이 사람 인종차별 자기 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만다린이 그렇거든요. 네, 문바와 뭐 땡땡 문바? 뭐 거기에는 엄청이 우리 보수 꼴통은 네. 우리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쵸. 문바 또 이렇게, 갖다 대놓고 네. 이 차별하는 대놓고 차별하는 네. 차별주의자. 네. 아우 너 좀 네. 너무 어떻게 또 그러니까 이렇게 캐스팅을 다 받았어요. 조정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네. 악역 중에 최강인데 네. 조정받는 악역이야. 자기가 네. 막 타노스처럼 자기 네. 의지대로 하는 근데 게 근데 악역 중에 최고참이지만 고참. 이 사람은 어떻게도 타노스를 못 이깁니다. 못 이기죠. 문노스를 그러니까 이 문노스도 못 되는 거예요. 아, 문노스도 못 되고 네. 일부에서는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타노스에 네, 비유도 하지만 비유해서 문노스 그러는데 네. 문노스도 안 되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타노스한테도 지능 네. 히로한테도 깨지고 타노스한테도 깨지고 네. 조종당하고 네. 누군가 어디서 조종당하는지도 모르고 조종당하고 있고 네, 만다린 악역 중에 네. 최고참 가장 많은 사람 살상하는 네,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네. 이쪽에 진짜 만다린 그림을 놨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게요. 이쪽에 반은 진짜 이렇게 네. 눈을 아 이거 시리즈로 몇 번 더 만다린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네. 만다린 찾아보시면 캐릭터가 문재인 대통령이냐고 이제 너무 닮았습니다. 네. 아, 이거 어디서 조종당하는지도 모르고 악역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기가 무슨 악역하는지도 모르고 악역하고 있고 아직도 자기 편가르기 하고 있고 자기 만다리. 편이 많은 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가까운 측근들이 아마도 진실을 말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TV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TV라도 아니 근데 TV 뭐 또 KBS, MBC 뭐 자기 MBN 이런 것만 보면 또 항상 문을 빠 문비어청 가니까 그것만 보나 보죠. 유튜브 좀 보세요. 유튜브 아니 네. 유튜브나 TV 조선 이런 건 안 보지. 네. 문재인 대통령님 네. 유튜브를 보시면 그 마음이 좀 국민들의 네. 마음입니다. 또 일부 국민들 이봉규 TV 보시면 네. 요거 보시면 댓글을 좀 보세요. 아니 이경규하고도 닮지 않았어요? 닮았네요. 저렇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이경규 씨, 아이고 이경규 씨도 기분 나빠지네. 하여튼 만다린이었습니다. 네. 만다린 캐릭터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두 사람 남았나요? 네. 두 사람 남았죠. 빨리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인물은요? 아 아이언맨 나왔다. 아이언맨. 유일한 외국인이 나왔습니다. 아이언맨. 아이언맨. 예. 아이언맨은요 실제로 화려한 싱글이었고 되게 매력 있는 성격인데 그렇죠. 통통 튀고 그리고 약간 네. 또라이 기질이 있고 또라이 기질이 있고요 네.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네. 키맨입니다. 그래서 네. 이 영웅들 계속 싸움이 이 아이언맨으로 인해서 일어나요. 그러나 상당히 네. 매력적이고
캡틴과도 많이 주도권 싸움을 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고 예. 지금 트럼프는 예. 근데 이 장점은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깨하는 게 장점이고요. 그렇죠. 아이언맨의 예. 그리고 이때는 엔드게임 전까지는 사실 뭐 결혼을 안 해가지고 화려한 싱글을 즐기다가 저는 이봉기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왠지 캐릭터에서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재혼에 성공한 네, 화려한 저... 싱글을 하셨던 분들이 결혼하면 더 희생적이에요. 아, 제가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아니한테, 와이프를 위해서 네, 24시간 왜 그러냐면 공사하면서 그렇게 아, 그렇게 가정적이기 때문에 네. 아무 나랑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아이언맨 트럼프 캐릭터가 있는데 그러면 좀 약간 그 돈 많은 부자잖아요. 네, 네. 아이언맨도 거부 아닙니까? 그쵸. 영화에서. 네. 근데 여기 뭐 트럼프는 뭐 트럼프는 거부. 근데 이제 가장 이 아이언맨의 단점은 실수를 많이 하고요. 네. 그 실수로 인해 그 어벤져스 2에서는 실제로 악당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실수 많이 하잖아요. 예상 가능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매력은 있고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뭐 제가 스포가 될까봐 얘기도 정확하게는 못 드리지만 이제 엔드게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뭔가 큰 변화가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어요. 네. 아이언맨의 글을 통해서 뭔가가 네. 네. 큰 변화가 있습니다. 네. 엔드게임 보신 분은 알지만 네. 아 트럼프 맞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네. 에, 그 말하자면 주역이에요. 네. 지금 국제 질서, 세계 평화, 그다음 세계 경제 이런데 미국 대통령은 주역인데 네. 그 아이언맨처럼 변화무쌍하고 네. 또라이 기질도 있지만 네.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현명한 판단을 또 하고 네. 지금 뭐 미중 간의 무역전쟁, 패권전쟁에서도 네. 뭐 또라이처럼 막 이러고 네. 김정은이 다루는 것도 또라이처럼 막 하지만 네. 현명한 판단에서 결국은 미국의 이익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이언맨은 지구를 지켜주는 네. 거죠. 결국은 저 양반이 예, 네. 한국과 미국 지구를 지켜준다.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현명 되게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기심이 아까 부자도 됐고 매력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성취하는 이 영웅들 중에는 되게 자기 주도적인 성향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자기 주도적인 게 오히려 이 시즌은 먹히는 네. 왜냐면 어쨌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러나 마지막에 상당히 희생적인 네, 거기까지만 맞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네, 자, 그러면 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알아맞혀 보세요. 지금 타누스 하나 남았는데 타누스가 누구일 거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써주십시오. 네, 하트 뿅뿅. 에, 타누스가 누구 것 같습니까? 네. 에,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보신 분들은 타누스가 안 나왔는데 제일 악당이 타누스입니다. 타누스에 대해서 타누스를 그럼 제가 먼저 설명 잠깐만요. 아니 그 사람을 설명 안 하고 타누스의 성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면 대충 네. 타누스는 실제로 신념 있는 악당입니다. 신념 있는 악당. 예, 그리고 자기 신념이 확고해요. 어휴, 허경영, 민종석, 이해찬. 네, 계속 뭐, 나와보세요. 또 자기가 우주의 그 순행을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주의 아. 질서에 대해서 나름은 네. 악당이지만 자기의 그 확고한 철학이 있어요. 네. 이 왜냐면 인구가 너무 많아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인구가 반으로 줄어야 된다 해가지고 유시민도 나오고 있고요. 네. 트럼프도 나오고 이 우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개체를 줄이기 위해서 네. 네. 자기가 근데 사랑도 해요. 자기 자식이나 이런 거. 그래서 시진핑도 나오고 네. 계속 설명해 주세요. 네. 양녀를 사랑하는 양녀가 있는데 심지어는 그 양녀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반을 없애고 또 스톤 그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목적 지향적인 네. 사람이죠. 원하는 건 다 얻어요.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고 그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손짓 하나, 스톤 하나 이렇게 날리는 걸로 인구의 반이 없어져요. 죽어요. 그러니까, 예. 가루룩가 돼서 없어지는데요. 그 타노스의 가장 큰 특징은요. 결국 그렇게 해서 망하고 황폐해진 이 지구를 보면서 자기 고향에 가서 평화롭게 그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끝나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엔드게임에서나 약간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토르와의, 네. 토르의 복수가 어쨌든 있고요. 타노스는 쉽게 죽는 적이 아닙니다. 아 쉽게 안 죽죠. 문재양도 네. 나오고요. 타노스의 림종석, 뭐 김정은이도 많이 나오고요. 뭐 쭉쭉 네. 유시민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유시민 그만큼 문재인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자 이제 타누스의 실체를 유시민은요. 신스틸러 악역에는 올라오지만 이 정도 주인공 지구와 지구. 대한민국의 캐릭터가 아닙니다. 컨텐츠가 안 돼요. 아, 손석희도 나왔네요. 아. 박지원이도 나오고요. 조국도 나왔습니다. 조국도 여러 명 나왔고요. 네. 타누스에 대해서 네 유승민도 나왔네요. 유승민 아 김갑수 아유 김갑수 은희 은미가 누구야? 은희 은희가 누구야?
김정은이. 아, 김정은이, 문재인 해서 이니. 우리 이니 은이. 이렇게 합니다. 네, 네. 홍준표가 왜 나와요, 홍준표가? 아까 나왔어요. 조 바이든, 김갑수 또 나왔고요. 네. 자, 김갑수 또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악역! 타누스 공개합니다. 뿅, 김정은이. 안경을 또 타누스 김정은이. 아니 문누스 어쨌든 요렇게 문누스 분장으로 네. 조금 더 하면 더 안경을 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타노스냐면 악도 악이지만 지구상의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김정은이 권력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아니 뭐 다 몇 년 되면 연임 끝나고 네. 아니 현역에 있으면서 자기 네. 마음대로 못해요. 맞습니다. 트럼프도 자기 마음대로 뭐 다 못해요. 근데 김정은이 지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지 마음대로 네. 해요. 그리고 뭐. 원하는 건 모든 걸 얻는다 했잖아요. 미사일 발사체를 쏘아서 뭘 얻으려고 뭐 원하는 거는 다 빵빵 쏘면서 얻어가고 그러니까요. 네 원하는 건 뭐 그런 것들이나 뭔가 일말에 근데 이제 그 다른 악역들과 다르게 뭔가 그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정이 가게 만드는 요소는 있는 악역이었거든요. 아 김정은이도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정은 뭘 가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말 한마디가 말이나 좀 속임이죠.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돼요. 정말 강력한 악이고요. 이 손가락 하나로 인구의 절반을 날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손가락이 네. 핵보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이라우. 핵보탄이 날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강력한 악입니다. 네. 어떻게든지 이 악을 우리의 어벤져스 네. 아 때려잡아야 됩니다. 강력한 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벤져스 얼굴들을 한번 네. 보여주세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어벤져스 얼굴들이 이 악을 때려잡아야 돼요. 네. 캡틴 마블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 타노스 김정은 때려잡아야 되고요. 그 영웅들의 가장 강력한 네. 장점들이 모여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화합하는 과정은 지금 화합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서로 싸우고 그렇죠. 조율하고 기싸움을 하고 서로 또 서열이 정해져야 돼요. 네. 예. 그다음 영웅은 누구였죠? 그다음 영웅 아 오신한 네, 블랙팬서. 네, 비주류의 네. 흑인으로서 영웅인데 비주류 나름의 기술을 갖고 네. 있는 그리고 네. 나중에 그 기술을 오픈하는 블랙팬서. 파이팅 해주시고요. 악을 같이 물리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네. 누구였죠? 아유 네. 이현주 블랙 네. 위도우. 네. 아주 정보력 스파이로서 네. 엄청난 정보력을 네. 갖고 네. 싸우는 블랙 위도우. 아 이거 너무 이쁘게 네. 네. 블랙 위도우. 아, 악을 물리치는데 네. 예, 영웅의 실력을 발휘해 주시죠. 실제로 배우가 누구였죠? 그 섹시한 여배우를 누구죠? 네. 자, 네. 스칼렛 요한센. 스칼렛 요한센이 블랙 위도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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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헐크 김진태. 네. 자, 타노스 때려잡는 가장 힘이 있는 확 모든 것. 타노스와 예, 네. 예, 문재인 대통령. 네. 어벤져스 토크 콘서트 이런 거 한번 만들면 좋겠네요. 네, 김진태 의원님도 한번 이봉규 선생님께 출연할 그래요. 의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한번 모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김진태 헐크였고요. 네. 아유, 호크아이. 네, 홍준표. 저격수. 저격수. 아, 어울리세요, 어울리세요. 홍카콜라보다 이게 더 어울리세요. 홍카콜라보다 이게 난데, 호크아이. 가장 네. 잘하는 게 저격. 요즘에 저격을 많이 안 하셔서 26만에서 네. 안 올라가요. 네. 조금 더. 저격 좀 해주세요. 제대로 나경원 의원님 쉽지 네. 마시고요. 제대로 저격을 네. 해주십시오. 아군한테 저격하지 마시고요. 네. 네. 부탁합니다. 네. 우리의, 네. 우리의 캡틴. 캡틴 네. 아메리카. 황 캡틴 아메리카. 황 캡틴. 네. 예. 리더로서 영웅들을 잘 조합해서 네. 악을 때려잡혀주세요. 네. 악을. 네. 황 캡틴 아메리카의 그 능력이 증빙이 되고 있고요. 이 보수당이 어쩌면 이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이만큼 뭐 큰 잡음 없이 올 거라고 네.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미 하고 계시고 이제 그 이후에 더 큰 대통합도 네. 저는 이룰 거라 생각합니다. 캡틴 아메리카 황교안 화이팅! 화이팅! 자 네. 가주세요. 그 다음에 네. 아 박근혜 투어로 네. 네. 너무 많은 나옵니다. 작품이 있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네. 네. 그 네. 다시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언급될 날이 있을 네. 겁니다. 예. 자, 좀 아픔을 좀 참으실 거. 네. 아유, 악역 레드 스컬 해찬돌. 그리고 아까 토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거로 가서 네. 뭔가의 만남이 있거든요. 네. 지금 시기도 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요. 네. 워낙 성찰과 통찰력이 강하신 네. 분이라서 예, 네. 다른 걸 가지고 나오시고 네. 레드 스컬 네. 이제 당하죠. 아이언맨한테 당하는데 해골 이제 나중에 한번 저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 이런 분들한테 한번 이제 당해보세요. 헤드 스컬 네. 헤드 스컬 네. 아이고 네. 만다린 문다린 어디서 조종 당하는지도 모르고 악역을 네. 하고 있는데 네. 자기 의지가 아니라 조종 당해서 악역을 하는 네. 만다린 역할. 그래서 아까 그 저기
김정은의 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그런 거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도 네. 하고 그런 얘기가 또 나온 이유는 민종석이 뒤에서 조정하기도 하고 이해찬 대표가 조정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네. 이저 민노총이 조절하기도 네. 하고 어디서 조절하는지 모르고 이 만다린 가장 오래된 악역 최고참이어서 악역입니다. 예. 네. 그 아,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네. 대통령인데 네. 그러게요. 조금 어쨌든 네. 좀 잘해주세요. 네, 악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이언맨 트럼프 돈 많은 네, 히어로인데 네. 약간 또라이 같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네. 판단을 네. 잘하고 매력적인 올바른 판단을 할 네, 거라고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는 예, 우주를 지켜주세요. 아유 절대야 네. 타노스 절대 권력자 네. 핵을 가지고 장난치는 보탄 하나로 네. 김정은이 우리 히어로들 다 때려잡는다. 조금만 네. 기다려라. 아 이거 만들어주신 우리 제작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거 너무, 너무 멋지게 만드셨는데요. 아 예. 이거 네. 아 이게 뭐 그 우리가 재미있게는 우리가 다뤘습니다만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 포인트별로 이 악역과 네. 우리의 그 히어로들 네. 히어로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십사 네. 그 다음에 그 김정은의 핵공포 네. 그 다음에 문재인 네. 대통령 어디서 조종당하는지 모르고 악역을 행사하시는 거에 우리의 자유대한민국의 네. 보수우파들의 영웅들이 네. 막아달라. 저희가 유머러스 있게 했지만 사실은 지금 상당히 많은 교포분들이 정말 위기를 느낍니다. 그쵸. 이게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도 위기를 느끼는 분도 있지만 에이 뭐 그러겠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번 총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진짜 만에 하나 한 10년 뒤에는 엄청 이건 후회로 돌이킬 맞아요. 수 없는 세대 그런 맞아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저 영화들을 보시면서 네.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영웅들이 모든 것을 뛰어난 게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를 자기 단점을 극복하고 그 시대의 애국심이에요. 지구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결국 이제 이 시대의 영웅은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선 안 된다라는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반대로 악역은 뭐 착하냐 안 착하냐 뭐 문재인이 더 착하냐 황교안이 더 착하냐가 아니에요. 착해도 악역은 악역입니다. 아, 그럼요. 왜냐면요. 대한민국을 헌법 수호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자기 맘대로 그럼 악역이에요. 네, 공산화 그럼 악역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본인들은 신념에 꽉 차 있어서 이게 악역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역사가 증명하게 그렇죠. 됩니다. 예. 네. 아유, 김신혜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어벤져스입니다. 예. 오, 그러네. 여러분이 어벤져스.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표로 애국우파 화이팅! 지켜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